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강단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와 응답을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던 우리에게 12가지 문제로 고통받던 우리들에게 만왕의 왕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적 권세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를 통해 복음의 진수의 맛을 보게 하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허락하시어 복음치유와 입사제자라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언약적 흐름 속에서 제123 RUTC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3훈련 시대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에 완주하여 237 시대의 입사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사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의 삶을 체험하게 하시고 1인 1 교회와 운동이 전성도의 삶 속으로 확산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올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치유가 일어나며 모든 성도들이 원리스 파워로 믿음과 직분, 전도, 선교의 완주자로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원의 모든 산업인들에게 산업의 축복으로 빛의 경지를 체험하시고 본당원당과 237 나라의 복음화에 시대적 미션을 실현하는 복음의 완주자로 황금 경제와 다락방 경제, 랩런트 경제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에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가족 사랑을 통해 가문의 복음화와 언약 중심의 가족관으로 복음의 참뜻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천국된 시민으로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의 위기의 극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으로 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언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어 하나님 뜻에 합당한 후대로서 영적 서밋과 기능서 및 문화 서밋이 되어 3단체를 능가하는 절대 제자로서 본질적 미션을 실현하는 실현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RU 총장과 RUTC 방송국 대표 등 많은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오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현장 살릴 우리 237 시대의 입사 제자들이 세워질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생명수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개인의 상처와 가정의 아픔과 생업의 어려움이 치유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어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직분의 완주자로 이 예배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들의 작은 능력을 통해 큰 증거를 보일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늘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237 시대의 입사 제자로 당당히 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인 1 교회와 운동을 위해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품은 카드와 스티커, 책갈피를 드립니다. 2020학년도 RU 중직대학과 신입생 모집 안내입니다. 2월 1일 토요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대교구 원리스날 안내입니다. 2월 2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각 대교구별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조부를 참고하시고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설 쉬고 와서 정신이 바짝 납니다. 예. 힘있는 찬송, 찬양이 삶의 삶 속에서 늘 누려지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들도 같이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삽시다. 이거 되는 말씀 가지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설명절일 기간인데 이미 고향 다녀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아직도 그곳에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설날에 관해서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의 진짜 설날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다. 아직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은 분들은 우리의 진짜 설날은 주님 앞에 설 날이다.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을 그렇게 기대하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영벌의 그런 심판이 아니고 상급 심판을 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아놓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상급받기 위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은데 구원받아놓고 이 땅에 왜 사느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풍성히 살 수 있도록 상급 천국 가도 구별이 있어요. 구별 순교자의 상급이 있고 평생 목회를 하면서 주를 위해 산 주의 종들의 상급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얼렁뚱땅 대강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은 분도 있고 죽기 직전에 받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상급이 같을 수 없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게 못 죽어서 사는 게 아니고 맹이 길어 사는 게 아니고 채소 좋아 사는 게 아니라 상급 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일들을 위해서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모든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상급 받기 위해서. 아멘. 상급 받기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지 짜증내면서 싸우면서 분쟁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마귀 심부름하면서 그래 살면 상급이 없어요.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상급이 없다고요. 이 땅에 살면서 맨날 그렇게 살리는 삶을 살지 않고 죽이는 삶을 살았으니 받을 상급이 없잖아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처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하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려내지? 이거예요, 이거. 아멘.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사는 게 상급받기 위한 건데 그 상급이 바로 영혼 구원.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해서 주의 종으로 인도하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하나님 예배하게 하지? 그것이 우리가 삶의 방향에 맞춰줘야 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문제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이걸 답을 못 찾으니까 맨날 불신자처럼 살잖아요. 불신자하고 거의 똑같이 살잖아요. 불신자처럼 똑같은 방법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하게 권세 누리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택함 받아놓고도 노예생활, 포로생활을 하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번 명절 기간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가문 복업의 응답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1인 1일 교회와 운동을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멀리 바라볼 거 없어요. 1인 1일 교회와 운동. 어느 목사는 뭐 아이 하나 더 낳으면 되지 않냐. 그런 수준까지 어떻게 세워보면 하겠어요. 1인 1일 교회 온다. 딱 하나만입니까? 1인 1일 교회 온다. 또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또 영원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가 최저로 맞춰서 1인 1일 교회 한 번 더 해보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을 먼저 생각하세요. 물론 아이 낳는 것도 뭐 렘넌트 차원에서 괜찮아요. 그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낳아요? 1인 1일 교회화 운동. 1인 1일 교회화 운동. 이거는 여러분 가족. 가족 중에서 불신용은 없나?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가족 1가 친척 4대 8층까지.
나와 관계된 분들 가장 1순위가 가족이라니까요. 그래서 쭉 한번 훑어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거 1순위를 삼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 그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집이 내 나와 관계된 내 가족들 친척들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 집까지 구원받게 돼 있다는 뭐예요? 보증이에요. 보증.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딱 믿으면요, 며느리 하나가 예수를 딱 믿었는데, 아, 이게 시집 와가지고, 안 믿는 집이 시집 와가지고, 이게 교회를, 어? 교회 다니면 너 결혼 못 한다. 이러니까 눈물 머금고, 눈물 머금고, 교회 안 다닌 거요. 그 간증들 나와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닌 거예요, 몇 년 동안. 보니까 6년 동안에, 강원도 어디 보니까, 지난주 신문 보니까, 그, 6년 동안 못 다닌 거요. 그것도 막 결혼도 저, 어? 완전 유교 측으로 결혼하고, 남자 하나 사랑한다고 예수 다 포기하고 갔는데, 이게 6년 지나니까 미치잖아요. 신앙생활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긴 거요. 그러니까 교회 갈 수밖에 없잖아. 와, 이거 문제 생긴 거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예수 믿다 보니까 뭐요. 그 핍박하던 그 시부모까지 가족군이 싹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난을 통하든 질병을 통하든 문제를 통하든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한 사람 때문에 다 그 가문을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 가정복음화 1인 1 교회화 운동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이제 족보부터 시작을 하죠. 얼핏 보면 혈통적 족보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영적 족보도 함께 들어 있어요.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시작된 구절은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계보 이 18절의 이 나심 이 똑같은 헬라 말로 게네시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쭉 족보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뭘 말합니까? 인적 계보, 인적 족보를 그렇게 다윗의 자손 후손님을 밝히고 있고 후반전에 오늘 본문부터는 신적 계보, 인적 계보와 신적 계보, 예수님이 누구냐? 신적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인성과 뭐요? 신성을 모두 갖춘 분이다. 인성과 신성. 메시아 그리스도가 모두 인류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해요? 왜 신성이 있어야 되느냐? 죄가 없어야 돼.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유일무이한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 명칭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구원자다.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자다. 또 하나는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임마누엘.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흔들리지 않을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영적 플랫폼이에요.
구원자 임마누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단어가 주는 영적 의미를 꼭 알고 복음 치유와 24 제자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구원자 예수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방법이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이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돼요. 이 당시에 약혼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 그 당시에 이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약혼 이거는 혼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혼인 결혼과 같은 효력을 발휘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혼인했다 해서 함께 사는 것을 약혼했다 해서 사는 거 아닌데 간음, 이혼 등 법적 효력이 있었어요.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했을 경우 외에는 부부로서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했습니다. 약혼 기간에 여자는 결혼식 전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아버지의 책임하에 있었고 부부의 성관계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동거 이 말하고 24절에 이 아내를 데려오는 행위 모두 다 약혼 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결혼 생활을 가리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 잉태되었는데 이 내용을 한마디 표현해서 이 동정녀 탄생이라. 동정녀. 쉽게 말하면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저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뭐요? 죄를 지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저주한 그 인간을 그 방치 그대로 저주 상태로 놓아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인간 사단에게 속아서 그 죄 가운데 빠져진 인간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그렇게 약속하신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어머니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남자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 자, 그리고 이 인간을 범죄하도록 그렇게 유혹한 사단. 이게 누구냐? 상대방이요. 너너 하고 말씀했잖아요. 사단. 결국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완전히 꺾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고 인간을 죄와 저주의 굴에서 해방시켜 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쓴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남자는요. 다 첫 사람 아담의 후손이라 말이야. 이 아담의 후손이 무슨 말이냐? 다 죄인이라 말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말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그 죄인된 존재가 또 다른 죄인을 그렇게 용서하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 그래서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거를 참 성령이 아니고는 못 믿지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순수 동정녀, 동정녀 말은 순수 처녀를 말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옛날에 내 친구 의사 중에 한 놈이 그러더라. 다른 건 내가 뭐 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나 안 믿어진다. 그래서 안 믿더라고. 믿어라. 못 믿겠다. 의사라고 하는 기초, 이 생리학을 아는 의사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놈아, 이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동정녀 탄생. 자, 여기에 선택된 인간이 누구예요? 인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하나님 그냥 선택했어요. 마리아를 뭐 경비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주의 계집종이에요.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너 몸 좀 빌리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자,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렇게까지 인간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신 이유는 결국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범죄한 인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뭐요?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나오죠.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무슨 뜻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지,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꼭 예수만 구원하느냐, 모든 종교는 구원자가 있지 않냐, 예수만 구원하느냐, 성경적 근거를 대고 설명을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적 근거를 대서 나에게 설득을 시켜봐라. 설명해봐라.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 가지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무슨 뜻인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이 구원자 예수가 뭘 했길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 구절 여섯 구절을 띄어야 돼. 그래야 선지자,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 우리가 도저히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이 허감, 마귀, 사탄과 이기는 왕. 만왕의 왕. 아멘. 선지자, 제사장, 왕을 털어서 예수를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통틀어서 이 세 가지 삼중직을 다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야만이 인간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머리를 깎고 돌을 닦고 소용없어요.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게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 손님 아니에요. 나의 주인, 주인은 내가 그분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값비싼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모여 지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은혜의 축복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행동 속에서도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침 눈을 뜨면서 감사로 시작해서 눈을 감을 때도 감사로 끝내시 바랍니다. 감사. 이게 정상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문제 와도 괜찮아. 언약 잡은 요셉 보세요.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는데 불평했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했어요. 치수를 난 주인에게 보듬받을 인정받을 너가 다 해 너가. 너 모든 이 집 살림은 네가 다 네가 집사야. 네가 다 해. 모든 거 다 책임받겠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이것도 어느 날 또 순간 또 강간치상죄로 감옥 갑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기고 그걸 끊고 하나님 앞에서 끊고 나갔는데 도리어 그 반대가 돼가지고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불평 얼마나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열심히 일해서 감옥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나중에 총리까지 됩니다. 꿈을 해석해서 총리 했는데 형들이 살살 왔습니다. 그 상황 보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 같으면 너 그때 왜 요새 팔았어? 뭐 따질 거 아니에요? 조금 조롱이라도 장난이라도 칠 거 아니에요? 벌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리려고 나를 미리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참고 내가 기다려 내가 성공하면 내 원수가 아플 거다. 그 형들 다 죽여버리죠. 말 한마디면 끝나버립니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버린. 이게 절대 죽고 믿는 자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누가 무슨 괴롭혔다 뭐 손에 입혔다 뭐 기분 나쁜 말 했다 그걸 가지고 고지할 몇 주를 따지고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사단 심부름한다 그래요. 사단 박수치게 만드는 난장판 만드는 거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하나님의 절대 주고 믿는 사람의 삶이 그래요. 요즘 청소년들이 젊은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 중에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최애란 말이에요. 최애. 최애란 말인데 최애가 뭐냐? 최고로 사랑한다. 가장 좋아한다. 그런 뜻이 말 그대로 최애. 예를 들어서 아주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이라나 또 그런 어떤 것들 아이돌 그룹 그 중에서 너가 누굴 제일 좋아하냐? 최애 이름 묻는다고 합니다. 최애. 음식도 그래. 너가 좋아하는 최애가 뭐냐? 음식을 뭐 너가 좋아하는 최애가 뭐냐? 그렇게 묻는다 합니다. 요즘 시대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요. 이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면요. 이런 걸 좀 노력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이 인생을, 인생의 최애가 누구십니까? 영적으로 내가 살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루 종일 찾고 하루 종일 대화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구원자 예수 되기 바랍니다. 나의 최애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삶이요. 생동감이 있습니다. 생동감. 영적 생동감. 이런 사람이 뭐요? 변화의 주도자가 됩니다. 그 현장을 바꾸어 놓는 이런 변화의 주도자가 됩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해서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일사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입니다. 22절로 23절에 보면 22절로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마태는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언약 성취였다고 그렇게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수많은 구약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일관되게 예언한 이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세밀하게 말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무슨 일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가 있으시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한 마리도 빠짐없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신 분이다. 자,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요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이 창세전의 특정은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기 고상해서 이런 나라의 모양 그냥 예배드리려고 더더구나 명절에는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 인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다니까요. 구원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영적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만큼 여러분이요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영적 VIP라니까요. VVIP라니까요. 매우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불신앙이에요.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여러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돈 없다. 세상에 학벌 없다. 인물 없다. 세상 사람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증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아멘. 그러니까요. 매우 특별한 분들이 스스로를 또 그렇게 서로서로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임마누엘을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냐? 세단 합성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7장 14절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오셔야 되잖아요. 그분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 이게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재창조, 원래 창조 때 그랬는데 창세 3장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재창조의 축복. 신앙생활 복잡해야 할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경 말씀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성경을 주었습니까? 임마누엘 축복 누리라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면 돼요. 이 임마누엘을 누릴 때 여러분이 속이고 미혹하고 실패케 하는 사단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못 누리니까 사단이 찾아오잖아요. 둘 중 하나예요. 자, 하나님을 누리느냐 사단을 누리느냐,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느냐 사단 말 듣느냐. 영적 싸움 두 개밖에 없죠.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영적 세계는 그래요.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늘 영적으로 임마누엘 누리게 되면 허감이 올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찾아온 모든 저주, 조상 때부터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그냥 끊임없이 공격했던 모든 이 사단의 가문에 가문을 타고 온 모든 저주, 체질화되버린 모든 저주, 예수 믿는 순간에 임마누엘 누리는 순간에 싹 다 사라집니다. 이 가난이, 이 질병이, 이 모든 불신앙이, 이 모든 허암들이 싹 물러가요. 이 가문의 저주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분들, 불신 가문에서 흐르는 이 영적인 문제, 이게 말이요, 이걸 이기려면 모태 신앙들보다 몇 배나 더 기도 깨어, 영적 깨어있어야 돼요. 은혜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제대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불신자 상태에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부흥사들, 뭐, 보면 시대적 인물도 보면 거의 그 분들이 많아요. 처절하게 싸워가지고. 영적 싸움 싸워가지고. 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때라면 그 후손들이 또 신앙이 신동차나. 이래가지고 대물림을 계속 사사기서 뭐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부모가 신앙이 되게 좋으면 그 자식이 또 없어. 그래, 그 자식이 또 고통당해. 그 자식은 또 보고 그 아픔의 고통 보면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해. 그러니까 열심히 또 돌아가.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후손들이 계속 언약을 잡고 계속해서 깨있게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 이 언약 여장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장 속에. 그 우리 지금 교단 거의 다 그래요. 잘 보세요. 거의 다른 교단의 목사 자식은, 목사 자녀가 별로 없어요. 거의 큰 교회들 안 보세요. 없습니다. 저 여기도 없어요. 아들 수도 하나도 없어요. 흐름을 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언약 잡은 우리 교단은요, 자식들이 거의 다 목사예요, 그냥. 신기하죠. 거의 보면, 주위에 보면,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그래요. 이야, 그게 사람 힘으로 되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언약 이 여정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쫙 대를 이어서 이 복음 증거하게 하신다고. 여러분요,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안 믿으시고 실감하면 내 곁에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옆에 늘 계셔. 이게 영적 신앙생활이요. 성경적 신앙생활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같이 다니도 엄청 조심할 거 아니에요. 엄청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아주 경건한 것처럼, 아주 점잖은 것처럼, 욕도 안 하고 말이요. 이마누엘이 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것, 이마누엘, 이걸 안 믿으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실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기도. 기도하는데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기도의 핵심이 이마누엘이에요. 기도 핵심. 뭐 달라 할 거 없어요, 사실은. 이 만회를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누리게 해야 주옵소서. 이거 뭐 끝나는 거잖아요. 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재앙이 옵니까? 무슨 저주가 옵니까? 무슨 실패가 옵니까? 그분이 지혜 영이신데 내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걸 다 성공하게 하시지. 이마누엘을 못 누리니까 불평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지 있으고 온갖 수단 방법 다 가리 다 쓰잖아요.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같이 봅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그냥 이것만 하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막, 다 전능자가 알고 계신데, 돈 없는 거 알고, 몸 약한 거 알고, 뭐, 문제 사건 다 알고 계신, 그 모르는 분이 전능자예요. 다 그러신 하나님. 이 모든 문제 사건 앞에서, 임마누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안 믿으니까, 문제라면 안 믿으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으란 말이에요. 뭘 믿어? 임마누엘.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임자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누릴 때 그것은 뭐라요? 성령 충만이라. 그리스도로 충만해. 그렇게 되면 뭐요? 성령 인도받아 충만해요. 인도를 받지. 성령 인도받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임마누엘의 이 복음을 완전히 누리는 만큼 창세기 3장의 어려운 문제,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이 환경 속에 흔들림이 없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완주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날마다 그 이름 예수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이 예수 이 이름으로 영적 비상하는 믿음의 완주자 직분의 완주자 전도와 성교의 완주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뉴욕 거리의 중국 시인이 그렇게 걷고 있었어요. 뉴욕 시내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꽃 파는 할머니가 하트 웃으면서 꽃을 팔아요. 아, 길거리에서 꽃 파는 할머니가 뭐가 들고 웃어서 이렇게 저렇게 얼굴이 화딱 펴고 웃고 있을까? 저렇게 밝을까? 궁금해서 꽃을 사면서 물었어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그렇게 즐겁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나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3일만 지나면 다 해결돼요. 사실요, 문제 사건 오면 3일만 기다려보면 해결돼. 이래저래 해결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길거리 장사하면서 기쁘단 말이에요. 20세기 대표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암 이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였어요. 만약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감격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세계 정신병자 90%는 치유될 것이다. 깨어져가는 가정의 90%는 치유될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의 모든 문제 90%는 당장 해결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물질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는 가정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가정이 행복이 사라져 있습니까? 그 가정에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직장생활 힘들다고 고달프기만 하다고 말합니까? 구원의 감격을 교회에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회 밖에 창세기 3장의 이 세상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완벽하게 내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 그걸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속에 감격이 있어야지. 내 속에 감사가 있어야지. 내 속에 찬양이 있어야지. 1인 1 교회와 운동의 주역.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외에는 복음 아는 자가 거의 없는데,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종교생활하고 있는데, 인생에 답이 없이 정말로 사단의 공격 계속 받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안타까움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가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런 일을 교회와 운동,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20년도 이 응답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24 제사로 당당히 서시는 영계 전성도 되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전성도 1인 1일 교회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 영혼 속에 놀라운 그 이름 예수가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언제 어디서나 임마한 회를 이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 함께 계신다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문제가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다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Yes, Lord. So,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성도들의 예배 중에 주일헌금, 십일조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성교헌금, 미자르헌금, 본당 후내드린 귀한 예물들, 약속의 예물들을 향기롭게 흠량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급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직분 따라 수고하는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예생작품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직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져온 자를 불쌍히이시고 은혜받다가 예배드리다가 치유됐다고 간증할 만큼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송우초녀 성도님, 정다소 대학생 박창희 성도님, 김정래 성도님, 배윤정 성도님, 돈 성도님, 불선 성도님, 또 히어로 성도님, 잡 성도님, 모니카 성도님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체 기록하시고 영계 나와 예수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길자 인생 해답 찾는 생애 최고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들 인도한 최순옥 전사님, 김명애 권사님, 박경미 사님, 이민환 집사님, 영어예배부, 영어예배부 캠프팀, 막스마 성도님, 하나님께서 전도자들 한 사람 사람 축복하시고, 전도자의 박근임이 복도 이해하시고, 이들이 끊임없이 생명력 던질 수 있도록 날마다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주도자로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1인 1교회 운동과 가정 복음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놀라운 그 이름 예수라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구원자 임마누엘 안에서 함께 비밀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안에서 복음 치유와 24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원리스 파워를 통하여 1인 1교회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본당 헌당이 크게 쓰임받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축복하셔서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한 재상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루속히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삶 속에서 참으로 이 그리스도 누리며 임마누엘 누리며 성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회 위에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성의 사람들, 해외지기의 모든 성도를 자라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